안녕하세요. 교수님 파쇼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추천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에 장보기 두려우시죠? 제가 이래봬도 27년차 코스트코 경력입니다. 처음 코스트코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자취템, 직장인, 주부, 워킹맘을 위한 꿀팁을 알고 있거든요. 패션 유튜버인 만큼 좀 살이 덜 찌는 걸로 추천해볼게요. 다 같이 나눠먹어. 나중에 우리 오빠가 먹을 게 없어. 이렇게 좋아해? 응. 먹어봐. 코스트코 다 한 거 살 많이 쪄요. 맛있는데. 이거 캐러멜 마키아토 맛 나는 초콜릿. 12,000%. 약간 캐러멜 맛? 세 가지 다른 맛. 하지만 살이 왕창 찐다는. 재학생 중에 코스트코 디저트로 10kg 찐 애도 있어요. 웬만하면 지나가세요. 궁금하시다면 이 부시아드 다크 초콜릿 맛없어요. 카카오 90%도 즐겨 먹는 제가 집에서 한 3년 묵혔다 버렸거든요. 이제 추천템 갑니다. 이게 커서. 쓰레기 버릴 때도 좋고 뭐 그냥 음식 과자 먹고 나는 보통 야채 이런 거 다슨디 음수 얼리기 좋은 대용량 지퍼백은 자취템 추천이라면 이거 대박템이에요. 울트라 클린 팩 세탁세제. 캡슐이라 편한 데다 싸고 세정력이 중에서 가장 좋거든요. 한개 구매 제한으로 없을 때가 많은데 보이면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약간 미국 냄새? 가격이 비싸졌어. 식기 세척기 세트 지금 4,700원 할인인데 이거 한번 사볼까? 린스 있는 거는 약간 깨끗하긴 한데 찝찝해. 코스트코는 없지만 식기 세척제 중에 최고는 이거예요. 제가 쓰는 캐스케이드 3색 캡슐. 린스가 찝찝해서 다른 거 한번 사봤는데 세정력 때문에 비교되더라고요. 프로쉬는 친환경 세탁 세제가 유명해요. 코스트코가 또 계란이 싸잖아요? 이마트에서 풀무은 15알에 7,000원 정도인데 여긴 동물복지 2단에 17,000원 정도예요. 요즘 이마트 가서 한두 개만 담아도 계산할 때 놀랐는데 친구랑 가서 코스트코 묶음 판매 반반 나누면 부담이 적죠. 이거 안 달아서 맛있어? 어. 우유같이 생긴 요거트다.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완전 좋아. 진짜 큰데 메밀국수, 감자전, 우동에도 이거 넣고 모든 이거 넣으면 맛있어져. 두부튀겨서 가게다 시도도 해봤어. 근데 좀 달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거 아닌가? 뭐지? 두둥 14,490원. 요거 말고 보라색 말고 요거 맛있습니다. 와, 이거 신촌의 장바구니다. 양념 불고기는 괜찮은데 전 미국산으로 바뀌고 나서 잘 안 샀어요. 그리고 이 커리 자극적이고 괜찮아요. 뭐 아그라 수준의 치킨 마크니는 아니지만 닭이 아주 쫀쫀하다고나 할까? 밥에다 비벼 먹고 난이나 빵 찍어 먹으면 이국적 커리의 맛이라 나쁘지 않고요. 이 영상에 제가 코스트코 갈 때마다 사오는 제제제제제 구매템만 추천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연어 같은 거 말이죠. 38,000원, 37,000원, 제일 조그만 거. 37,000원. 아, 그거는 살이 뜯긴 이게 잘라진 거야. 와, 이거 뭐 사시미처럼 밥에다 양념해서 스시를 만들어 먹고 연어 동두에 먹고 냉동시킨 다음에 구워도 먹고 이거 먹으면 잠봉베르. 이거 지금 세일이네요. 산책 상품. 근데 69,000원. 이거 사고 싶다. 지금은 건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먹을 수 있을 텐데. 세라노지만 하몽 좋아하시면 이만한 가격이 없죠. 많은 올리브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 올리브. 초록색 올리브. 13,200원. 요거는 와인 안주로도 먹고 밥에다도 먹고 하바티. 요게 좀 더 크림치즈 같이 찐득하니 맛있더라. 이게 좀 더 싸잖아. 근데 이게 좀 더 기름져. 하바티가 좀 더 기름져. 아, 그렇지. 고다는 덜 기름지지만 추천템은 스위스 닭가슴살이에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챙겨야 하니까요. 스시는 연어 패밀리팩 구성이 좋은데요. 양이 많아서 가격 메리트는 그닥이라 대신 바나나를 추천합니다. 바로 유기농 바나나요. 유기농 바나나. 유기농 바나나가 싸요.
유기농 바나나 3,850원인데 이마트에 파는 스미후르 유기농 바나나 작은 게 2,000원대였다가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여기가 더 싸고 커요. 농약이 걱정일 땐 여기서 유기농 사세요. 이거를 그냥 음료처럼 마셔? 나 이거 녹차에다가 넣어서 녹차에도 넣어서 마신다고? 그냥 레몬물이네. 이거에다가 희석해서 얼음에다가 레몬 녹차 허니키. 요 김 요게 9,800원이면서 저렴해진 것 같은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에 자취생부터 워킹맘을 아우르는 추천템. 치즈가 녹도록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후라이팬에 바삭하게 구워 먹어요. 중독되는 맛. 이 새우 역시 추천이죠. 큰 거. 알 굵은 건 샐러드, 감바스, 파스타 등에 두루두루 필요해서 냉동실에 항상 쟁여둬요. 이것도 많이 샀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저 세상 가격이라 더 이상 못 삽니다. 본들의 나물밥은 바쁜 직장인, 애 학교 보내고 혼밥하시는 주부님, 워킹맘. 저는 밥하기 귀찮은데 라면 대신 먹으면 좋더라고요. 약간 별로야 이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리스토랑트 피자, 저는 별로고요. 도우가 별로인 것 같아. 도우가 밀가루 냄새 풀풀. 너무 부시네. 아, 치아바타 10개 9,890원. 요거 한번 사보려고요. 저 원래 코스트코에서 베이글 잘 사 먹었는데 양평점 오는 길에 코끼리 베이글이 있어서 이제는 안 사요. 근데 이 치아바타도 실패. 역시 새로운 도전 하지 마시고 제 추천 보고 코스트코 가세요. 양이 많아서 이거 아직도 냉동실 처방템이에요. 1,590원에서 할인한 거라고. 원래 8,900원이었는데 8,990원. 앞으로 가격을 높인다니까 저도 한번 사볼게요. 꽝창. 아, 코스트코 처음 왔을 때 베이컨에 반했더랬죠. 우리나라 얇은 베이컨과는 차원이 다른 두께. 빨간 건 저염, 파란 건 짠 거. 기름이 좀 많지만 김치랑 먹으면 밥도 뜨기잖아요. 34,900원. 오, 많이 올랐어. 네 개 들었나? 요게 이 정도 맛있는 베이컨이 없어. 이거 맛있지만 난 딴 걸 샀으니까. 아, 이렇게 많이 샀어. 우와, 카트 내려앉겠다. 눈 돌아가는 코스트코 쇼핑. 역시 남의 카트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연회비 아깝다면 상품권으로 멤버십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 상품권 살 때는 멤버십 있는 친구랑 가야 되고 상품권으로는 할인 못 받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저는 친구랑 1년씩 회원권 번갈아 사려고요. 예전에 양재점 다닐 땐 맞은편 이마트에 주차하고 핸드캐리 카트 가지고 신속하게 쇼핑했었어요.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 방법 추천해요. 저녁 시간에 가도 사람 적어서 쇼핑하기 좋고요. 코스트코 27년차의 꿀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길 바라며 저도 여러분도 결국엔 다 잘 될 거예요.